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럼 저희 아, 인사부터 드릴게요. 정식으로 인사 한번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To be world class! 안녕하세요, 티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티오 재윤. 티오 동건입니다. 네. 티오의 커넥티드 집.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. 들리시나요? 커넥티드. 열어볼까요? 형 열어봐요.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. 뭐 있어? 에잉? 생각보다 작은데? 마이크랑 노트북이랑 카드가. 아 카드 이거 뭐야 또. 일단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커넥티드가 쓰여있는 마이크. 아 신기하다. 이쁘다. 그리고 이 역시 커넥티드가 쓰여있는 노트북. 아 나 이게 제일 무서워. 뭐가 쓰여있을지는 아. 모르겠지만 혜영 한번 읽어주세요. 오늘 당신이 커넥팅할 곳은 2002년입니다. 2002년 우리를 행복하게 한 수많은 명곡 중 어떤 노래와 커넥팅 하시겠습니까? 그럼 2002년의 명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건가요? 불러야 되는 거겠죠? 저희가 뭔가... 마이크도 있고. 그쵸. 저희는 메인 보컬즈니까. Yeah. 2002년. 2002년? 너무 오래됐는데? 2002년이면 18년 전인데? 또 2002년도 하면 또 있잖아. 또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곡이 있어. 기다려봐. 뭐지? 아 이거는 이거지. 박수치. 이거지. 박수치 좀 됐는데.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아 이건 잊을 수가 없어. 이거는 들어 티셔츠도 있어요. 맞아. 원곡을 들어보지 않았어도 이거는 알 수밖에 없어. 이 노래는 이걸로 이제 전국민이 2002년 전국민이 만남이 됐던. 그쵸. 엄청난 곡이죠. 형 그때 근데 4살이었는데 기억이 나요? 사실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.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난 그 사진으로 기억해. 내가 이런 옷 입고 아빠 위에 목말 타고 야 이런 사진이 있거든. 우리가 근데 이거를 커넥티드 라이브 때 할 수는 없잖아. 아 그쵸. 둘이서 부리기엔 좀 끝나면 좀 그렇지. 조금 그럴 것 같아. 그냥 이거는 그러면, 추억에 묻어두는 걸로. 그러면 약간 생각나는 곡이 있을까? 2002년 좀 찾아볼까? 와 대학. 와 이거 진짜 이게 2002년도라고? 네버엔딩 스토리가? 언젠가 야 그리고 이 와 와, 엄청 많구나. 2002년에 월드컵만 있었던 게 아니네. 와. 헐, 꿈에 이다, 이 노래 진짜 좋아. 박정희 선배님, 와. 잠시만 안녕이 이때 나온 거. 아, 와. 사실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노래방 가면. 맞아, 이거 무조건 불렀잖아요. 불러야 되죠. 하지만 부를 수 없는 곡이긴 한데. 진짜 어렸을 때 그냥 막 불렀고. 그쵸. 진짜 많다. 여기 다 너무 명곡인데, 저는 이 중에서. 야 잠깐만 하나만 더. 뭐죠? Just a feeling도 이때였어. Just a feeling. 이때도. 그러니까 대박이다. 그래서 뭐라고? 자 그래서 제가 이 노래들이 다 명곡인데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낭만 고양이가 엄청 크고 나서도 제가 들었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. 진짜? 한 소절? 나는 낭만 고양이. 그 티는 몰라요 사실. 몰라. 원래 듣기만 한 노래는 그... 부르라 하면 기억이 안 나. 맞아요. 또 롤모델이 신화 선배님을 했어. 맞아. 우리도 장수 그룹. 이게 2002년? 아 에릭 선배님. 와 이때 감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런 느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기 어려운 그런. 뭔가 찬이가 좋아할 것 같은 감성. 와 근데 2002년에 생각보다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. 네버엔딩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. 아 근데 난 딱 이게 눈에 걸렸어. 아, 이 앨범 또 한번 들어볼까요? 그럴까?
겨울 잔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. 사실은 이게 가사는 되게 슬픈데 어떻게 보면 짝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. 그치. 근데 멜로디는 또 막 엄청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발라드 느낌이 아니니까 신선해.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성시경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아는데 이 곡이 타이틀이 아니다? 네? 그럼 뭐가 다른 곡이 있어요? 너도 알걸? 우린 제법 잘 어울려. 이 신나는 노래? 우린 제법 잘 어울려. 아. 와. 이 명반인 것 같아 진짜. 되게 지금 와서 느끼지만 어렸을 때 제가 성민이 형 노래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맞아. 부르기도 엄청 많이 불렀어. 난 진짜 많이 따라 했다 했대나? 따라 불렀었어 엄청. 형이 옛날부터 성시경 팬님 팬이라고 엄청. 맞아. 나 진짜 많이 들었어. 난 진짜. 그리고 수록곡이 좋을 텐데 이거예요? 수록곡이 좋을 텐데 그리고 하나 더 있어. 그래 그랬지. 와 이것도 진짜 좋았어. 너무 감동이었어. 그쵸. 이게 또 정말 또 스토리가 있어. 뭐죠? 너무 감동이었어. 원래는 윤종신 선배님이 부르려고 하셨는데 너무 본인한테 무거운 것 같아서 이거를 성시경 선배님한테 드렸대. 아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. 와 이렇게 명곡을 그냥 이렇게 선뜻 주신 거구나. 그러면 뭘 하지 진짜? 세 곡 중에서 세 곡 중에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그냥 세 곡을 메들리로 할까? 그것도 괜찮은데. 우리가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. 풋풋한 느낌도 많이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좋을 텐데인 것 같아. 전 좋아요. 양소희랑 더 잘 어울릴 것 같고. 가사 한번 볼까? 가사를 일단 봅시다.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되게 너뿐 네가 알았으면. 아 근데 이런 그냥 멜로디만 들으면 엄청 밝은 곡인데. 맞아 좋을 텐데. 맞아. 근데 가사를 보면 그게 지가 그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누나는 행복해. 나도 선물 줄 수 있어. 내가 이거 해야 돼. 이거 해야 돼. 나도 선물 줄 수 있는데. 이거 딱 이렇게 투게더 분들한테 적용시켜볼까? 내겐 너뿐인 걸. 우리 투게더 뿐인 걸. 네가 알았으면. 투게더 아시나요? 아시나요? 아시나요 두 개 다? 아시나요? 말해주세요. 저에겐 당신들 뿐인 거. 근데 괜찮은 거 같아 나는. 난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진짜 좋아요. 서투른 느낌. 맞아.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. 그럼 저희 커넥티드 라이브 성시경 선배님의 좋을 텐데로 하겠습니다. 이 노래를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. 이 노래 꼭 들어주세요. 맞아요. 가볼까요 그럼? 헐 나 이거 마이크 너무 마음에 든다.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커넥티드 티게더 분들과 커넥티드. Let's go. 가보겠습니다. 파이팅. 안녕. Let's go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어. 오늘만 해도
그 사이에 이렇게 왔었네. 여러분, 저희 노래 잘 들어보셨나요? 어떠셨나요? 괜찮았나요? 진짜 열심히 불러봤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런 게 왔었어요. 와, 이거 보세요. 대박. LP판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뒤엔 또 커넥티드가 역시 커넥트. 저희가 이 곡과 커넥티드 됐다는 뜻이겠죠? 그렇죠, 연결됐죠. 여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메시지를 써서 성신경 선배님께요? 전 너무 영광이죠. 여기다. 그러면 써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써보십시다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. 네,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. 사랑합니다. 이게 선배님께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.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를 한번 전달.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티오, 재윤 그리고 동건의 커넥티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화이팅.